법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6절을 보세요. 6절. 오늘 읽어 읽지 못했지만 6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져요? 불에 던져 그리고 살인합니다. 밖에 버려지고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어다가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추장 치워오니까 불 살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런데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야 되겠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일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죄입니다. 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죄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어디 안에 있어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믿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는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죄가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지만 그 죄는 또 누구의 죄가 돼요? 그리스도의 죄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뭐냐면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를 지는 분이 되게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죄 짓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그 죄가 그리스도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악한 분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우리는 연약해서 아차하는 순간에 죄를 짓고 맙니다. 때로는 잘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는 순간 빨리 어떻게 해야지 돼요? 빨리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새로워져야지 돼요. 왜 그래요? 말씀드리네요. 말씀드린 대로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럽고 죄 짓는 분으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돌이켜야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실상은 그리스도가 망합니까? 내가 망합니까? 내가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솔린 알죠? 가솔린, 가스. 가스 탱크가 가스를 돌아보고 통이 가득한 창고가 있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촛불을 켜고 들어가요. 촛불을.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괜찮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꺼야죠. 여러분 기름 창고 속을 내가 촛불을 켜고 들어갔나? 뭐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기름 가득한 그 창고 속에 촛불을 들고 내가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아찔해요.
바로 회개하게 되고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어긋나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서게 되고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면서도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은 차라리 그리스도 밖에서 알지 못해 죄를 짓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순간 그냥 곧바로 엎드려서 회개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를 빨리 용서해 주셔야 돼요. 빨리 깨끗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깨달아야 할 죄가 없는지 늘 자신을 살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깨닫고 나면 죄가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도요, 많더라고요. 믿음이 아직 우리 사람들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도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요, 믿음이 성장해가고 장성한 사람들에게는요, 왜 이렇게 죄가 많아지는지요? 깨닫고 나면 죄가 되고요. 깨닫고 나면 저것도 되고요. 깨닫고 나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저것도 하나님께 죄송스럽고요. 회개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회개할 것이 많아지는 것,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누리려면 먼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죠. 모르고서는 어떻게 누립니까? 말하자면 내 주머니에 뭐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금인지 돌인지 몰라요. 그러면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아주 실제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무슨 이론이나 지금 추상적인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 함께 하셔서 하나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관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쏙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부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자꾸 들으면 아 그렇구나 점점 더 깨달아지고 점점 더 신앙과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의 충만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또 영원히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볼 때에 얼굴을 안 보고, 손만 보고, 등만 보고, 발만 보고,
눈만 보고 그러면 좀 보긴 보아도 어때요? 본 것 같아요? 안 본 것 같으죠? 그 사람을 만나면 뭘 보고 와야 돼요?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뭘 보고 와야 돼요? 아, 나 갑자기 그 사람 손 예쁜 거 손만 보고 왔다 그러면은 그래서 만나긴 만난 거죠. 근데 뭘 보고 와야 돼요? 얼굴을 보고 와야 돼요. 얼굴. 얼굴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만 보고 발만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냐면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굴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얼굴이 아니라 몸만 보여주셨었죠? 등만 보여주셨어요. 등만.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겁니다.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이 되시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에요. 얼마나 큰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말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충만을 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에 누리는 목 첫째예요.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목표를 향해 우리가 변함없이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생명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때로는 하찮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천국을 작은 씨에 비유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성도들은 압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에서 구원하는 일이 있는 곳에는 죄의 용서가 있고요. 화목해지는 일이 있고요. 겸손함이 자라나고요. 신실함이 충만해지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요. 세상 풍랑 속에서도 평화가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실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부교역자 생활하는 중에 이제 차로다가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교인들을 이렇게 라이드 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깜빡해가지고요. 어느 교인 한 분을 잃어버리고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당연히 담임 목사님에게 들어가겠죠. 네. 담임 목사님 그걸 아시고 이제 교육자 미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무슨 그 누구 그렇게 깜빡깜빡 그걸 하고 말이야 좀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그냥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쉬라고 하니까 그 다음 주일날 진짜 교회를 안 가고 진짜 쉬었대요. 그걸 알고 담임 목사님이 그 주일날에 짜증이 난 거예요. 뭐야 그리고 오라고 해요 만났는데 진짜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화가 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 신학교 다니는데 교수님이시고 아래 은사하신 거예요. 은사시기도 하시고 선생님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대요. 오 근데 그때는 진짜 발을 내시면서 자네 정말 이렇게 안 보면 그만둬!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그때부터 황태가 됐답니다. 황태. 동태 말고 황태라고 그러대요. 황당한 일을 당해놓고 그게 황태인가 봐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황태가 됐대요. 이게 파이어가 된 거예요. 파이어가. 여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내가 참 황태가 될 만도 하다. 그러면서도 다른 앞에 보여요. 내가 그래도 평소에 존경하고 내가 참 은사 교수님이시고 참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아, 그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나를 황태로 만드시다니. 마음이 어때요? 상심이 되고 아, 그 목사님을 생각하고 한편 미워하는 마음이 나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그때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그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대요. 마음 비워가지고 저 목사님 가다가 어디 넘어져서 꽉 당기지. 이러고 싶은데 안 하고 그 목사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또 하고 했는데 야 신기하게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마음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도 막 이상하게 그 목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지났는데 생각지 않게 전혀 계획도 안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자신하고 만날 자리가 만들어졌대요. 뭐 피할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자리. 그때 만나가지고요. 다 풀렸대요. 다 화해하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참 제가 그때 목사님 이랬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래 내가 미안해. 문서 기도해주고요. 다 풀렸고 화해가 되시고 전혀보다도 더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러려 캐나다 올 때에 그 목사님이 추천서를 너무 잘 써주셨대요. 그 여러분과 힘이 되시고 해가지고요. 여기 자기가 캐나다에 그렇게 오게 되셨다고 그런 간증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함께 들었던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뿐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누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아무 소리를 할 게 없어요. 그런 내용은요. 그래서 우선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곳곳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그냥 현재 편안하고 잘 사니까 됐어. 이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버지하고 삼일째 관계 속에서 그 영광 속에서 늘 계시는 것만 만족하셨으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셔요? 아니잖아요. 저 세상 죄 가운데 빠진 세상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오셨잖아요.
저는 이경원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중미와 남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중미 지역의 여러 나라들,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는 조은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시 내가 힘나는 대로, 우리가 힘나는 데까지 함께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북한의 악탄가운 그런 여러분, 북한에 대한 그 소식을 들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없지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도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영적으로 안타까운 소리식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할 수 있으면 무엇인가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들게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항상 빛인 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빛인 자예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요? 빛인 자라. 여러분, 빛을 줬어요. 빛을 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빨리 갚아야 되는데 하고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하죠? 그렇죠? 빚을 줬는데도 태평한 사람은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좀 돈을 벌려면 좀 그런 애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합당치가 않아요. 빚을 지면 어때요? 아, 빨리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어때요? 제일 먼저 빚을 빨리 갚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좀 협력하고 무슨 선교단체를 도울 때에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도요, 내가 빚진 것 갚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빚진 것을 갚았으면, 내가 빚진 것 갚은 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좀 뭐 내가 이랬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빚진 것 갚았는데 뭘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빚진 것 갚았으면 그 사람에게나 누구에게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빚진 것 갖고도 저 사람한테 왜 잘 안 해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오바죠, 오바. 빚진 것을 갚는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원 구원을 소망하고 영원 사랑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은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설교한 시간으로 이것이 답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됨을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것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이고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해서 하늘의 상을 받게 해주는 그런 삶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죄요, 죄짓는 삶을 살고 그걸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지중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죄짓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